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곡의 가사를 저한테 알기 쉽게 아마 설명해 주시는 댓글이 막 달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독자분들이 좀 급하게 저한테 이 비디오를 꼭 좀 이제 들어달라, 음악을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래퍼 정말 오랜만에 언급하는데, 킹 오브 랩의 아주 유명한 랩스타가 된 ICD의 테이지를 디스하는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차참닷?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땅에 닿는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리릭 비디오긴 해도 제가 가사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중에 뭔가 장문의 댓글들, 좀 이렇게 추천수가 많이 달린 댓글들을 좀 위주로 해석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테이즈에 대한 니스라기보다는 약간 어드바이스 같은 곡이라고 댓글 달린 것도 봤고, 그러니까 둘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ICD가 이렇게 테이즈를 니스하는 음악을 업로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랩 오디션 TV쇼에서 유명세를 떨친 래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ICD라는 래퍼는 킹 오브 랩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간혹 몇 번 보였는데, 뭔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테이지는 뭔가 환상 속에 살고 있다. 환상에서 내려와서 땅을 밟아라. 약간 현실을 직시하라. 약간 이런 식의 댓글들도 막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를 모르지만 ICD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는 굉장히 리리컬한 가사를 정말 잘 쓰는 래퍼라고, 킹 오브 랩 때도 알려주셨다시피 이 곡의 가사, 펀치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는 뭔가 테이지를 비판하기보다는 테이지의 답을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반응들이 좀 꽤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사이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곡은 그냥 음악적으로 볼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래퍼들의 디스는 진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거는 스포츠 경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래퍼들이 가장 건전하게 서로의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스포츠, 올림픽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ICD에 오랜만에 올라온 이 음악을 듣고,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가사는 모르지만 뭐 플로우나 바이브나 이런 걸 듣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CD의 차참닷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좋은데?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 디자인이 좋아요. 확실히 디스곡에서 느낄 수 있는 하드한 매력이 있죠. 역시 이런 디스곡은 가사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순간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자신의 뭐 플로우적인 면에 있어서도 스킬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느껴져요.
오! 그쵸? This track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로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있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아이시디라는 래퍼도 경력이 있는 래퍼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발성, 플로우 이런 것들이 좀 연륜이 있다고 해야 되나? 랩이 되게 스피디해서 좋아. 과대평가된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가사 본 거 있어요. ICD overrate. 오. 킹 오브 랩, 랩비에 대한 언급이 있죠. 아, 근데 플로우 진짜 좋다. 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야. 와, 랩 죽이는데? 훅도 캐치하고. 야, 이거 테이지의 답이 궁금하다. 약간 ICD는 테이지한테 야,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Show me what you got. 네가 가진 거 보여봐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랩을 한 것 같고 굉장히 그 오버레이트 됐다는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실력에 비해서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건가 봐요. 여기 가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뭐 굉장히 논리도 정연하고 플로우도 그렇고 굉장히 완벽했다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통쾌하고 와 가사 좋고 플로우까지 좋다 이러면은 거의 뭐 굉장히 완벽한 랩 벌스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인 테이지도 만약에 이에 대한 디스곡을 만들려면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뭐 아 나 기분 나빠 화나니까 그냥 바로 가서 써야겠어 이런 것보다는 이런 느낌을 좀 압도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또 판세가 또 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외국인이더라도 경력 있는 래퍼의 랩을 들으면 확실히 벌스에서 경력이 느껴져요. 뭐 가사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플로우 디자인 한 것만 봐도 아 이 래퍼는 그냥 뭐 하루 이틀 그냥 음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랩 스킬이 숙련됐어요. 가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뭔가 이런 강약 조절 같은 것도 랩 벌스에 잘 섞어놔야 청자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걸 잘한 것 같아. 멋있었어요. 그냥 가사를 몰라도 이 곡이 멋있었다는 거는 나는 알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